안녕하세요. 저는 정한경로당 회장 김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만들 요리는 콩나물 잡채인데요. 네. 고기가 안 들어가고 식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잡채를 만들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깔끔하고. 먼저 끓는 물에 당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당면은 2인분이에요. 당면은 어느 정도 삶아야 돼요? 육안으로 보기에요? 아, 당면이 저기 덜 삶아줘도 꾸들꾸들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부드러울 정도로 삶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네. 식용유를 한 방울 넣으면은 이거 그렇죠. 익지 네. 않죠, 이게? 네. 좋아요. 아, 식용유를 넣고요. 당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야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야채 손질을 임 셰프님, 네. 이거 잘라주세요. 네. 네. 손질하는 동안에 이렇게 당면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건져서 찬물에 헹궈야 되거든요. 콩나물을 삶기 위해서 소량의 물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삶아야 되거든요. 여기다 물은 조금만 있으면 되겠네요. 예, 예. 네.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네. 콩나물을 이제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콩나물을 저기 뚜껑을 열었다 닫혔다 하면은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콩나물 열어놓고 양념을 해가면서 삶을게요. 여기다 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식용유 넣어요? 네. 네. 식용유 약간 넣어주시고 조금만 아니 좀 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간장을 넣어주세요. 간장. 간장 어느 정도 조금 넣을까요? 네, 됐습니다. 간장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나요? 소스푼 넣으세요. 근데 이 콩나물 삶을 때 말이에요. 네. 뚜껑을 덮어요, 안 덮어요? 지금 우리는 안 덮고 하는 게 좋죠. 네, 아니 거야? 처음에 닫았으면은 끝까지 닫아야 되고 네. 이 콩나물이 익을 동안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가 다 맞춰질 때, 이거 삶아질 때까지 뚜껑을 안 닫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는 비린내가 안 나게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지금 다 익었거든요. 불을 일단은 끄고요. 콩나물을 건져놓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국물까지 콩나물 삶은 물이 약간 양념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이 물에다가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차례차례 이제 따로따로 볶아보겠습니다. 양념은.
기름을 먼저 두르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당면을 볶기 위해서 이거 기름을 좀 눌러붙지 않게 좀 부어주세요. 이 정도면 예, 되죠? 예, 예, 됐어요. 이제 당면을 넣어주세요. 당면이 다 이제 볶아졌거든요. 이렇게 불을 끄고 이제 그 양념 모든 채소를 야채를 여기다 다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기름을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고소하게 좀 넣어주세요. 한 스푼 더 넣을까요? 네, 더 넣으세요. 한 스푼 더 넣어요. 세 스푼 넣어야 고소하면 고소하고 달달하니 맛있어.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깨를 우게다도 솔솔 뿌리지만은 고소한 맛이 좀 들어가게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됐습니다. 접시에 완성이 됐으니까 접시에 또 담아보겠습니다. 콩나물 잡채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이 색깔이 참 예쁘죠? 네, 색깔도 예쁘고 이제 그냥 잡채로 먹어도 되지만 밥을 이렇게 넣어서 볶아서 먹으면 콩나물 잡채 밥.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 해 보셨어요? 콩나물 잡채를 입맛 없을 때 드시고 코로나를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임세프님. 네, 맛있게 드시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가는 것 같아요. 다들 백신 다 맞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